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첫 번째는 그냥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계속 폭력 얘기 나오는데 네. 폭력하는 기업들이 뭐 보면 다들 뭐 아시는 뭐 중소형주들이 많은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한국 그 석유공사가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중공, 이제 LS전선 뭐 정말 무거운 굴뚝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 폭력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좀 기사가 떴습니다. 석유공사가? 네, 석유공사가. 네. 그러니까 석유회사가 참 이렇게 하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좀 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동해 가스전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게 이제 부유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해상 폭력하면 거치식 같은 게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유식 이제 떠다닐 수 있게. 네. 그거를 이제 현대중공이 만들어주는 거고 배를 잘 만드니까. 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윈드터빈 같은 이제 뭐 풍력 발전용은 두산 중공업이 만들고 네. 또 거기 들어가는 후판들 있잖아요. 네. 그건 포스코가 또 공급을 하고 네. 해저 케이블은 이제 LS전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2030 그 이제 뭐 법에 따르면 예. 2030년까지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을 17.7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7월 기준으로 124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100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 용량 자체가. 100배요? 네, 100배.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거의 100배에 달하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이게 목표라서 뭐 무조건 달성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수치만 보면 지금 엄청나게 설치를 해야 돼요, 사실 해상폭력을. 지금까지 진도가 잘 안 나갔다는 얘기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굴뚝업체들 보면 이게 뭐 정말 대부분 옛날에 석유에 연관된 기업들이고 너무나 지금 뭐 실적들이 안 좋은데 해상폭력과 좀 맞물려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시고 이게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또 보니까 영국의 그 BP 있잖아요. 그 네. 석유화 세계 2등 기업 그 회사도 지금 이제 풍력 진출을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 회사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예, 간다는 지금, 얘기네요. 예, 미국 쪽에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자극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석유화학 기반의 회사들이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뭐 국내 정유 회사가 또 참여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런 좀 굴뚝주들도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회사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예전에 그 닷컴 버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네. 한창 인터넷 버블은 주가만 올라갔지 실제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근데 이 그린 버블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이 기업들은 돈을 벌지 아니면 그냥 주가만 또 올랐다가 그냥 끝나버릴지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따가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일단 미국장이 좀 빠졌는데 국내 증시는 그렇게 생각보다 하락폭은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지수가 코스피가 한 4포인트 정도 2392 정도 지금 출발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좀 예상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지금 빨간색 기록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어제 그 정말 이건 많은 분들이 논란은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또 오늘도 지금 오늘도 바로 뭐 따상상 됐네. 네. 따상상 네. 네? 바로 점 상한가라 그러잖아요. 네. 바로 상한가 출발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서 참 정말 시장이 부럽네요. 한국 증시는 정말 유동성 장인 것 같아요. 뭐 누가 뭐래도 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한 5포인트 정도 빠지는 걸로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됐네요. 네. 5포인트 정도. 네,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부터 좀 출발하는 거 보면서 일단 미국 시장의 네.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네요. 네. 미국과 한국은 좀 요즘에 완전 네. 디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 2주 전인가 한국이 먼저 급나갈 때 미국은 오히려 급등을 했었고 그렇죠. 나스닥이 급나가는데 한국은 오히려 올라가는 네. 좀 굉장히 좀 다른 흐름들이 좀 계속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단 이제 시총 상위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리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뭐 아모레지, CJ 이런 기업들이 뭐 소폭 올라서 아직은 뭐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은 아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빠진 기업들이 없습니다. 지금 예. 대부분 다 네, 뭐 1% 안쪽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급나가는 기업들이 없지 그냥 대부분 그냥 보합권 정도에 출발을 해서 사실 뭐 미국 증시 영향 거의 없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코스닥 기업들도 일단 대부분 다
하락세로 출발은 했는데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 뭐 휴젤이나 수젠텍이 조금 반등을 했고 네. 하락하는 기업들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마크로젠이 1.4%라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사실상 그렇게 지금 큰 뭐 영향 없이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이제 출발 나왔는데 2,391포인트 5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고요. 네. 코스닥은 881포인트 마이너스 0.35% 좀 빠지면서 사실 뭐 오전장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미국이 나스닥이 한 2% 빠지면 불안하죠. 국내 증시가 뭐 최소 1% 이상 개파락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런 모습 없이 그냥 약보합 정도 출발했고 수급 상황은 개인들이 오늘 양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190억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도 1100 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외국인도 일단은 좀 매수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섹터 쪽에서는 이 뭐 육계 관련주라든가 뭐 4대강 보건 비료 근데 이게 비료 쪽이나 뭐 4대강 보건이나 이런 게 대부분 남북 경협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좀 되는 예. 편인데 아무래도 그 폼페이오 외무장관이 그 북한과 좀 진지한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발언들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스마트폰 부품 섹터들이 요즘에 좀 좋긴 한데 오늘도 네. 카메라 모듈 부품 이쪽이 자화전자가 4% 오르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한 1% 오르면서 분위기들이 좀 좋은 편입니다. 자화도 대북 관련주였는데요 예전에. 예전에요. 네, 예. 예전에. 그리고 오늘 항공주가 좀 제일 안 좋은데 그 TA 항공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거든요. TA 아, 네, TA 항공이 네. 한 720억 정도 유상자 네.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5.7%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공주까지 다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 항공도 뭐 감자액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감자액이 네, 나오고 대주주 감자긴 한데. 네. 또 오늘 그 지원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장 끝나고 그리고 아마 HDC 현대산업개발이 뭐 계약 해지 공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하고 HDC 현대산업개발 좀 주주분들은 내용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뭐 인터넷 대표주 뭐 코로나19 수혜주 이쪽 뭐 풍력주 뭐 이런 최근에 성장주들은 일단 다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의 하락세인데 근데 시장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급락했을 때 보통 급락을 하고 뭐 미국이 급등하면 급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뭐 그런 영향 없이 대부분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큰 변동 없이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특징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그 웹젠이 아까 기사를 보니까 전민기적 2가 9월 16일부터 중국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 정도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NC소프트는 뭐 하는 거냐? 국내 1등 기업인데 예. 맞잖아요. 이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나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오늘 상가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 거의 PER이 70배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NC는 25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뭐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좀 쫓아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네.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나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오늘 그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보고서들 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이렇게 약간 쩔어 있던 그 유통주들 있잖아요. 네. 바닥에서 이마트하고 현대홈쇼핑이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다 올려버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도 막 올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다 한쪽으로 바뀌었다는 건 안 좋게 보다가 네.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뭐 화학주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재성 애널리스트.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런 이 낙폭과대주 중에서 뭔가 애널리스트 시각이 바뀐 기업들 여러분들이 예.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마트 현대홈쇼핑이 한 2%씩 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대림산업이 분할 결정을 했잖아요. 네, 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같이 네, 하더군요. 같이 하는데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요? 5%나 급락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사실 그 분할을 대부분 기대를 했었거든요, 많이. 예. 왜냐하면 그동안 건설과 석유화학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구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제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네. 분할을 하게 됐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일단 안 나왔고 아,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악재가 뭐냐면 이제 지주사가 DL이고 건설이 DL ENC예요. 이렇게 네. 나눠서 상장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대 주주가 대림 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지분율을 그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DL이 아마 DL ENC 그러니까 DL이 아마 유증을 할 것 같아요. 예. 유상 자리에서 신주를 발행한 다음에 DL ENC 그 이제 지분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막교환. 그렇게 해서 지분을 늘리면 대림 코퍼레이션이 지분율이 올라가거든요. DL 같은 경우 그러면 예. DL은 유증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마 이런 좀 이벤트들이 주가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인적 분할된 DL이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최대주주가 있고 지주사가 있으면 예. 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업회사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그 지주사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분할하면 일단 각각 똑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자, 지금 대림사업이 있는데 이제 네. 55대 40, 55대 네. 45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DL 지주사고, 이게 이제 DL ENC, DL ENC 건설회사잖아요. 이 밑에 물적 분할해서 DL 케미칼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대림 코퍼레이션이라는 네,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 증자를 해서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돼요. 바꿔가서 대림 코퍼레이션은 DL 지분만 많이 확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림 코퍼레이션. 그래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유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좀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주가에는 조금 안 좋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몇몇 뉴스들 더 말씀드리면 그 코나이 아실 거예요. 그 이렇게 지역 화폐라든가 뭐 이렇게 스마트 네네네. 카드 만들었던 그 예. 회사가 3월 달에 한정 판결 받아가지고 거래가 정지됐는데 예. 어제 이제 전자공시에 또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적적 응연이 나와가지고 아, 예. 그래서 아마 9월 10일 날 이제 오늘 그 한국거래소에서 실질 심사 들어가서 아마 15일 예. 안에 아마 거래가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적정이니까. 그때는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상폐당하는 거 아니냐. 네. 다행스럽게도 아마 상폐는 모면할 것으로 네. 일단 보이니까 좀 다행이네. 긍정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 뭐 그 정도 뉴스는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쪽 그 셀트리온이 어제 많이 요새 그 제피모건에서 뭐 목표 주가를 목표 네, 뭐 뭡니까? 뭐 엄청 다운 시켰는데 또 어제 막 그 기자회견하고 막 소란스러웠던데. 네, 그래서 어제 그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예. 간담회 내용은 사실 뭐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 램시마 SC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유럽 쪽에서 점유율을 의미 있게 높이는 게 일단 목표고. 예. 그 다음에 좀 새로웠던 게 코로나 19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이제 긴급 사용 신청을 그 해놓은 상태고 예.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미 허가가 완료가 됐대요. 그래서 예. 진단키트 쪽에서도 좀 매출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코로나19 이제 치료 신약이 지금 이제 아마 9월 중순 이후인 그 10월경에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임상 1상 예. 데이터가. 네. 그게 나오면 아마 바로 이상 들어가고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장점이 뭐냐면 셀트리온이 옛날에 CMO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CMO 회사였죠. 예, 예.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건데 예.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임상 결과 바로 나오면 바로 그냥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아마 그래서 예전에 그 뭐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아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말실수가 좀 나왔던 게 대량 생산 가능하다. 네. 아마 셀트리온이 염두에 두셨던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왜냐 바로 대량 생산 가능한 업체니까 그래서 예. 10월 경까지 한번 데이터 발표. 그래서 셀트리온 뭐 JP모건 좀 이슈는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벤트들은 나쁜 이벤트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일단 나올 때까지는 한번 네.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장이 잘 버티네요. 네. 그 미국 시장이 꽤 많이 빠져서 그리고 후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거의 보합 상태까지 올라오고요. 거래소는 0.38% 마이너스인데요. 한국 증시는 정말 견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보다 좀 강한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예. 이제 미국은 이제 너무 올라갔던 그 빅테크들이 사실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 빅테크가 갈 때 우리 한국은 못 갔거든요, 사실상. 네, 그리고 삼성 이제 네. 하이닉스도 철저히 눌려 있었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미국은 이렇게 약간 다운되는 그림인데 한국의 대표 기업인 그 전체 시총의 30%가 넘는 게 우리나라의 IT 하드웨어인데 이쪽이 방향이 위로 바뀌어 버리니까 네. 그냥 버텨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성장주들도 사실 뭐 테슬라가 급락을 하건 뭐 이렇게 애플이 급락을 해도 네이버나 LG화학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뭐 이렇게 5% 6%씩 하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워낙 견조하게 이렇게 좀 버텨줘 버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이렇게 선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그리고 오늘도 뭐 보자. 쭉. 그리고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개인들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근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살짝 그 상에서
이탈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590만 주 상장이 있긴 있는데 네. 거래가 터지네요. 역시 360만 네. 주 거래가 되네요. 이게 사실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약간 말이 안 되는 주가거든요. 너무나 비싸거든요. 근데 어제도 집중 매수가 좀 집중이 됐었죠. 몇몇.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예. 교보증권 창구에서 예. 뭐 어제 거래량 그러니까 그 매수량이 70%가 거기 한 창구에서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교보증권에서 뭐 확인하실 수 없다고 얘기 나왔는데. 예. 뭐 어쨌든 거래원이 그렇게 찍혔으니까 예. 그건 팩트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수급적으로 일단은 좀 매수를 좀 집중시켜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아,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런 방법이 뭐 잘됐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예. 이 방법이 지금 통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상한가를 지금 두 번이나 갔기 때문에 예. 그만큼 유동성 장세인 것 같아요. 따상상. 예. 시장이 안 될 때는 이런 것도 안 먹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는 뭐 그만큼 유동성 장세.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불리께서 언급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상장이 급속도로 좀 줄고 있네요. 아니 그냥 가치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밸류에이션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보면 PER 뭐 100배, 200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미래 가치가 좋으면 그냥 올려버리는 게 또 요즘엔 장세 특징이라 사실 밸류에이션 때문에 아, 못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솔직히 지금은. 네. 그래서 일단 수급이 더 우선인 좀 장인 것 같고. 참, 주식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가 또 있었나 예.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지요. 예. 예. 그리고 장,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봐드리고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거 그냥 나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요즘에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예. 많은 분들이 좀 뭐 제약주 또 특히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 SK케미칼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도 전화 몇 번 받았는데 SK케미칼이 주가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기대감을 좀 올랐는데 어쨌든 그 제가 잠깐 이따 말씀드리고 그 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국내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예. 그거 한번 그냥 간단히만 정리해드릴게요. 네. 치료제요. 네, 우리 한국. 좋네요. 한국에서 지금 하는 예. 그래서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현재 모두 13건이고요. 이 중에서 임상이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 임상이 지금 현재 11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임상 3상은 단 한 건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임상 3상은 그 한국의 릴리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이제 하는 건데 글로벌 임상 3상 중에 1안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올루미언트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거는 지금 종근당이 공동으로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그다음에 2상이 7건, 그다음에 1상이 3건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여기서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기존의 약물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출시됐던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강약품은 비형 간염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네.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존 제품 가지고 그냥 임상을 하는 거죠. 이게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 그 예를 들면 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다. 그건 사실 개발된 꽤 이미, 됐는데 예, 예. 그거를 거기다 뭘 좀 더하고 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냥 임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임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뭘 더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다 더 넣고 하면 그건 사실 다시 또 받아야 되겠지. 예. 그렇죠. 판매허가라든지 네, 임상 맞습니다. 다시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이거 그냥 순수하게 이걸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네. 해가지고 효능이 있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없는 걸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임상은 좀 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나온 거는 상대적으로 허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하고요. 그다음에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두 개를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아마 10월 중순에 데이터 일상 결과 나오면 예.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유의미하게 나오면 예. 주가에도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또 기대감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치료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십자는 지금 임상 이상을 지금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혈장 치료제가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혈장을 확보하는 게 좀 쉽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피를 좀 완치자의 피를 얻어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백신은 좀 한국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합니다. 백신은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네. 중국의 시노백 칸시노
러시아의 뭐 가마레아 연구소라고 하는데 이곳이 8곳이 지금 임상을 벌써 3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9월 말에 결과가 나오기로 예정이 됐었는데 중단. 예, 갑자기 중단돼 버리니까 이게 아마 좀 지연될 것 같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만이 지연이 되면 그다음 타자가 화이자예요. 화이자가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는 셀트리온이 10월 중순 치료제, 그다음 화이자가 10월 말 백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9월, 10월 중순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제 임상 스케줄로 봤을 때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한국에서 백신 만드는 업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비상장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고 제넥신이 상장 회사인데, 이게 뭐 물론 만드는 건 좋은데 내년 초에 3상 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게 목표래요. 근데 너무 좀 먼 얘기죠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유의미하게 좀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스케줄 좀 체크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려운 게 아까 SK케미칼 많이도 물어보시지만 이 백신이 됐건 이런 치료제가 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은 되게 높은데 네. 현실적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동전 던지기처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판단이, 저도 정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 그렇습니다. 이거 반반 게임이라고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다 비중을 많이 실는 것보다는 뭐 일정 부분 좀 부담 없는 정도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참 근데 그걸로 한번 내가, 저는 이제 바이오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제 지인 중에 네. 바이오 투자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규모 있게 해요. 아, 왜 그것만 해야 돼? 아, 다른 건 이걸로 한번 먹어보면은. 그죠, 그죠. 이 주식은 원래 이런 거 아이가? 딱 이렇게. 아, 네, 그래 지금 그 심리가 있나봐요, 그죠?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든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부러져 버리니까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빨리 그 면역. 아, 그 저 백신이 나와서 네, 우리 CMO 업자들이 주문을 네. 잔뜩 받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치료제를 쫙 내고 이런 네. 거네요, 그죠? 네. 국내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또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네. 그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또 미국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원료 의약품 수출 금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그렇더군요.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규제해버리니까 중국,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중국에 사실 그 세계 최대 API 원료 의약품 생산 국가인데 그래서 미국 병원이 쓴다는 얘기가 네.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좀 그런 영향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국내 업체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는 있죠, 사실. 국내 그 API 또 잘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쪽 조달이 좀 가능하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애플 실리콘이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실리콘? 그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인텔 그 CPU 프로세스가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애플이 사실 보면 지금 애플 아이폰에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AP를 만들어서 놓잖아요. 예. 설계를 해서. 근데 애플의 맥북에 탑재되는 그 CPU가 인텔 걸 썼었는데 예. 이제 이번에 아마 애플이 그 실리콘이라는 이 브랜드명을 해가지고 예. 자체 CPU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TSMC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TSMC가 이게 3나노 공정으로, 아 5나노 공정으로 네. 이걸 좀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어쨌든 애플과 TSMC가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악재죠, 사실은. 또 주요 고객사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근데 애플이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아이폰,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그 맥북 같은 PC까지도 네. 자체적으로 이제 다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분께서 쓰신 게 그 5나노 공정으로 TSMC가 애플 아이폰 이걸 다 받게 되면 네. 그 지금 있는 물량, 또 퀄컴이나 자일링스 이런 데도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았고, 나중에 인텔 7나노 프로세서까지 수주를 받게 되면 예. 더 이상 만들 캐파가 부족하대요. 그러면은 결국 나머지는 약간 낙수효과일 수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가 나머지를 또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게 전혀 나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이 이걸 준다고 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성 뉴스들 네. 그리고 어제도 어쨌든 6만원 터치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지난주 장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 염차장이 삼성전자를 장의 가늠자로 보고 삼성전자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뭐 59,200억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어떻게 보면 장 상황에도 조금은 차별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 나왔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안 갔던 배경들이 여러 가지 사실 있잖아요. 뭐 삼성생명이 지분 판다, 뭐 메모리 가격 하락이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고 네. 메모리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요. 또 오히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메모리 쪽에서 인텔 수주 얘기 나오고 퀄컴 수주 받았고 엔비디아는 기대도 안 했던 갑자기 수주를 받기 시작하고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열려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네. 중국 화웨이뿐만 아니라 SMIC 규제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도 올라가고 네. 스마트폰은 이거는 완전히 유럽에서는 물론 애플과 경쟁은 또 해야 되겠지만 화웨이가 또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를 어쨌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네.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삼성밖에. 네. 어차피 LG 거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반사익은 당연히 없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쁘게 볼 만한 요인이 없잖아요. 거기다 통신장비 쪽은 더 확대될 네, 게 뻔해 보이고, 그죠? 근데 주가는 못 갔단 말이에요, 몇 네. 달간. 그러니까 이러니까 삼성전자 저도 안 빠진다고 봤던 거고. 그래서 장은 우리 국내 증시는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오르지 못하더라도 그걸 본 배경이 이제 그렇게 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전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미국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도 지금 성장주들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오르다 보니까 떨어질 때 칼날이 정말 날카롭거든요. 잘못 이렇게 좀 되고 있으면 피가 엄청나게 나요. 철철 날 수밖에 없죠. 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던 뭐 그린뉴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은데 사실 좀 칼날이 되게 날카로워져 있어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만 예. 변동성 커도 예. 약간 이제 그 다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보면 아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아까 뭐 이 기업들 사라는 게 아니라 이마트, 현대홈쇼핑 같이 정말 무거웠던 기업들이요. 갑자기 지금 주가들이 막 어제 이마트가 VI 걸린 거 아세요? 어제 한 11%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 그 무거운 이마트가? 주식이 이마트요? 예, 이마트가 이 방향이 바뀌니까. 아, 우리가 그 얘기 했거든요. 네. 이마트가 신선식품 쓱닥컴에 관한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보다 네. 훨씬 구조적으로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네. 기업이다. 그죠?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네.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바닥에 있던 기업이 아무도 기대를 못 했는데 구조적 변화가 생기니까 주가가 마치 그 테슬라처럼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좀 당분간은 눈을 돌리시면 네.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올라가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고서 되게 많이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마트 오늘 제가 어제 오늘 보고서 다 찾아봤는데 네. 모든 시각이 일치해요. 대부분 다 구조적으로 갈 것 같아요. 박종대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박종대 의원님은 그 제가 저번에 네. 유튜브 보니까 목표 주가 16만 원 쓰셨는데 네. 20만 원까지 보시더라고요. 바로 지금 얼마인데요? 이마트. 지금 이번에 한 14만 원까지 14만 원인가 15만 원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0만 원도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한번 좀 이마트도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무거운 기업이 10% 올랐다는 것도 지금 뭔가 시장에 좀 변화가 생겼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니까 네. 한번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금요일 뭐 일정 같은 건 없습니까? 오늘은 일정이 없고요. 뭐 아시아나항공 예. 인수 지원 뭐 그 부분밖에 예. 없고 다음 주가 좀 이제 중요한 게 많아요. 다음 주에 뭐 유럽 뭐 종양학회도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FMC 있잖아요. 예. 다음 주 일정은 제가 월요일 날 또 정리해가지고 그래요. 가져오도록 했는데 다행히 장이 삼성전자도 오르고 예. 참 시장이 우리 한국은 강하네요. 아, 다 진짜 강해요 정말. 코스피도 보합됐네요. 네, 정말 강할 때 됐죠. 강할 때 됐죠. 우리도 맨날 그 빌빌 또 마지막 찬스를 살리는군요, 저 프로. 대단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또 잘 장 지켜주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그 실전 투자 대회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네, 마지막. 오늘까지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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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마지막이니까 좀 염승환 차장 부장 만들어야죠. 네. 네. 혹시 네. 계좌 터는데 전화 가면. 예. 염차장 때문에 텄다 이렇게 한마디 했지. 아, 당연하죠. 네. 아이고, 뭐. 누가 있어요 이베스트에 네? 염차장님밖에 네. 없죠. 네. 자, 염승환 차장님입니다. 네. 여러분 꼭 전화 오면 이름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